안녕하세요. 나라라 주돌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구 대전을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은 1월 이벤트를 한번 켜보고 네, 두 번의 플레이 친구 대전을 하기 전에 자, 대박의 투수가 있었죠, 이 친구 하기룡 선수. 네, 선수 강화 좀 5강까지는 저번에 했습니다. 엄청난 스킬이죠. 네, 제구가 90까지 올랐어요. 자, 보자. FA 있나? 한번 해볼까요? 오우, 고급 코치팩. 고급 코치팩. 좋아요. 친구 대전을 할 건데, 누구랑 할까? 한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나? 어? 삼성의 예스캠?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 아, 잠깐만. 이분 아닌가? 잠깐만요. 삼성의 예스캠? 유튜브에 욕 올린 사람 아닌가? 내가 오늘 삭제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삭제냐면 그 여기 있죠? 빌런 님이 대전 좀 하자고 에미에비 쳐주신다라고 댓글을 달아서 제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삭제가 된 분인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죠. 삼성의 예스캠 대전합시다라고 해서 참 이가 없다. 아니 이러려고 게임합니까? 아니면 이러려고 댓글 삽니까? 내가 아무리 뭐 좀 어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학생인 줄 아는데 학생 아니고 직장 다니는 이제 사람인데 욕먹어가면서 같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야 이게? 어? 이 사람하고 지금 해달라고 한 거야? 별것도 아닌 게 지금 한번 해줄까? 생각할수록 열받네. 빌런 대전 좀 하자고 이 사람은 알림을 중지하고요.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 삼성님이 산동열 아닙니까? 이랬는데 맞아요. 산동열인데 예전에 작년 10월달쯤에 올린 게 산동열이라고 올렸었어요.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 맞아요. 산동열 맞습니다. 제가 오타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야, 한번 해줄게. 참 어딨어. 어이씨 보이지도 않네. 숨어가지고. 응? 여깄네. 어떻게 발라볼까? 김광현 있네요. 저는 4선발일 거예요. 박세웅. 다들 부탁하시는 거고 저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들 한꺼번에 다 못해드려서.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욕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안 해도 되는 거를 굳이 뭐 이런 사람한테 기분 좋으라고. 그렇죠? 자, 몇 점까지 갈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기분 좋게 이겨야지 또.
벤치 클리어링 있으면 이런 사람하고 하죠. 그렇죠? 자, 양준혁. 양준혁이 정의의 심판을 할 것이다. 아이, 아니네. 자, 쭉쭉. 홍현우. 네, 잘 맞았습니다. 아, 맞았어요. 아주 잘 맞았어요. 박혜민. 아, 선이 떴네. 자, 장효조. 바꿀 선수가 있나? 없어요. 플라이볼. 한참 먹긴 하네요. 너무 싱겁게 끝나는 것 같은데요. 빨리 끝나버리죠. CP 윤성민. 또한점 먹고요. 아우, 간만에 수비 상황 올라왔고요. 컨디션이 좋네, 다. 그 드링크를 마셨나? 이렇게 컨디션이 다 좋은지 모르겠네요. 자, 한점 주고요. 자, 어디 보자. 이제 1강이에요, 1강. 얘도 강화를 시켜야죠. 야, 3구 3진. 시원하네요. 박재홍. 볼. 아, 스윙 3진. 시원하게. 브릿도 한번 나와야 되는데, 브릿도 한번 나와야죠. 아, 좋습니다. 자, 박혜민. 아, 이거 높이 떴는데? 높이 떴는데 안타네요. 자, 프랑코. 아이고, 잘 맞았는데 파울. 아이고, 높이 떴네요. 주자가 뛸까요? 아, 뛰네요. 자, 양준혁. 아이고, 빗맞은 타구. 네, 이렇게 해서 친구 대전이 끝났습니다. 아무튼 어디 가든지 인터넷상에서는 욕은 안 올리는 것 같아요. 올려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자, 지금 무엇을 할 거냐면요, 요걸 합니다. 요거, 요거.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요거 요거죠. 요거 요걸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예전에 친구 대전 하셨던 분들은 좀 삭제를 할게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신청해 주시면 또 삭제하고 또 하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죄송하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친구 대전 마쳤고요. 뭐 긁을 게 있나? 한꺼번에 이건 하고요. 조합할 게 있나? 한번 해볼까요? 오! 임창용도 있네? 짠! 임창용? 아, 진짜 쩐다. 임창용 뽑았어요. 임창용? 하면 임창용 뽑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데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한번 찍기 해봤는데 이렇게 했는데 엊그제는 왜 이렇게 금손이 아니었는지.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인터넷에 욕하지 마시고요. 유튜브에 욕 댓글 삼가해 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